같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하도 잘 먹어서 문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떠오르는 신의 아이돌 아스트로 문빈. 네. 워너비야. 자, 안녕하세요. 아스트로의 문빈입니다. 네. 자, 안 들렸는데 뭐라 그런 거예요? 워너비어 스타입니다. 아, 워너비어 스타. 네. 이제 스타. 별을 따서 뿌리는 여럿이 할 때 워너비어 스타! 자식인데 지금 약간 쑥스러워. 워너비어 스타. 예. 그만하거든요. 옆에 또 황경 선생님 계십니다. 이분이 뭐라고 생각할까? 워너비어 스타. 아니, 아이돌들도 사실 진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김밥 아니면 샌드위치 먹을 때 많잖아요. 어때요? 그렇죠. 식당에서 먹으면 좋긴 한데 근데 주로 이동할 때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매니저님께서 샌드위치 사오셔서 먹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데뷔하기 전부터 네. 선배님들께서 이제 여기 가면은 꼭 이 샌드위치는 먹어봐라 하셔가지고 그 데뷔하는 당일이 거기였어요. 거기서 데뷔를 했거든요. 첫 방송이었는데 맛이 어땠어요? 일단은 그걸 이렇게 다 열어봤는데 궁금해서 예. 일단 계란, 딸기잼이랑 그리고 마요네즈랑 그 양배추랑 이렇게 들어있는데 맛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그 마요네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? 마요네즈에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마요네즈 맛에 사는 거야. 아니 근데 뭔가, 뭔지 모를 그런 감칠맛이 있더라고요. 또 첨가하시나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. 우선 1단계 키워드입니다. 미국. 미국이에요? 벌써 뭐 약간 이거 아닌가? 생각 안 나요? 2단계 쫄깃쫄깃. 그러면은 쫄깃쫄깃 아직 잠시 보려 제가 아직 근데 베이글? 베이글? 아하 아 미국의 베이글도 좋아한다고 옛날에 아유 죄송합니다 베이비페이스의 글래머러스 아니 아니에요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접근이었고요 그러면 네? 베이글? 베이글 잘 아껴라 베이글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 선물 죄송 아닙니다도 아니고 정답입니다 진짜 너무 이야 왜 알았지? 근데 어떻게 근데 베이글을 떠올렸어요? 미국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베이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머릿속에 맞을 줄은 몰랐어요, 진짜. 이어서 다음 퀴즈를 드릴 때 이상의 키워드는 프랑스입니다. 네. 예, 문빈. 크로크무슈? 크로크무슈요? 네. 사람 이름이요? 크로크무슈, 정답! 아니, 자세히 다 알려줬네. 아니, 진짜. 아니, 근데. 귀에 뭐 꼽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건 아닌데. 아까 사실 그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긴 했었어요. 샌드위치 종류 이렇게. 우리가 퀴즈 하는 줄 알고? 아니, 그냥 궁금해서. 검색을 샌드위치 종류? 샌드위치 종류. 예습을. 그러네. 자, 정답은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온 뜨거운 샌드위치. 크로크무슈였습니다. <웃음> 사실은 뭐 있는 그대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이 잠봉베르를 좀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면서요? 네, 근데 저는 조금 그 이 샌드위치가 약간 좀 짜잖아요. 그 짠맛이 있어서 이거 좀 맛있는데 짜긴 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피클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그걸 딱 먹었는데 새콤달콤하면서 그 짠맛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냄새가 좋아요.
되게 딱 제 취향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짭조름하고 빵은 또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. 와 진짜 맛있어요. 위치부터 바나나 샌드위치가. 네, 저는 바나나가 제일 나았는데 원래 평소에도 바나나를 좋아해서 약간 좀 편파 판정인 것 같지만은 네. 저는 좀 그래도 그 바나나의 단맛과 그 블루베리 잼이 있었잖아요. 그 조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촉촉하면 바게트 얘기한 거 하세요, 누구예요? 그러니까 저 그런 귀여운 평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. 황기숙 선생님이죠. 네. 근데 이 샌드위치가 되게 크잖아요. 크고 네. 푸짐하잖아요. 그래서 바게트다 보니까 뭔가 되게 그냥 딱딱할 것 같고 그랬는데 겉은 딱딱한데 속이 이제 많은 재료들 때문에 좀 부드럽더라고요. 그런 수분을 좀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쵸. 되게 좀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또 매콤한 양념이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조합도 잘 맞고 카레 맛 나는 뭔가가 그렇지.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포테이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매콤하지만 해산물과 빵을 같이 즐기시고 싶다면 이걸 먹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맛있네요.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조금 더 매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거 같아요. 조금 더 매웠으면 네,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매웠는데 근데 조금 더 매콤했으면 더 맛있었겠다. 조금 매콤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짰으면 하지 않았어요? 간이 좀 약하지 않았어요? 맞아, 그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. 매는 양고기 좋아해요?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. 이거 어땠어요? 이걸 한 두 번, 세 번 씹다 보면은 양이 부르더라고요. 양이. 나 양이야.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 아, 그럴 수 있지. 아니, 근데 나중에는 먹다 보면 양의 그 향이 나야지 그 매력적인 거예요. 맞아요. 네. 이거는 향이었는데 진짜. 그렇죠. 네. 전에 이제 저희가 카자흐스탄으로 행사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고기를 먹었거든요. 양고기 스테이크. 아 거기는 좀 세죠. 근데 그 맛이랑 비슷했어요. 아~ 그 센 맛이랑. 자, 이 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. 한국말로 주문 안 받죠? 네, 네. 그러니까 다 되시죠. 영어로만 주문 받고 그리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100% 해야 되는 집이더라고요. 한국말로 주문 받는 것 같아요. 메뉴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죠. 네. 한국말로 램칠리 샌드위치 램. 그랬죠. 포장, 하나 포장해 주세요. 네. 그 램칠리 샌드위치 그랬죠. 아,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? 저 영어잖아요. 영어. 영어지. 죄송합니다. 예. 아, 근데 사실 뭐 주문하면서 인생 얘기할 일이 없어요. 아, 그럼요. 샌드위치 그렇죠. 그러니까. 네. 저 근데 이게 크,